한화 시스템이 국민대학교와 손잡고 국방, 민수 분야 항공기 및 무인기 신기술 개발과 사업 협력을 본격화합니다. 국민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한민국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 무인 R&D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무인화 기술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해 교육부 주관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바 있는데요. 산학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만나보시죠. 한화 시스템과 국민대학교는 국민대 본부관에서 시스템 부문 장시권 대표이사와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, 양기관 주요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미래 항공기 및 무인기 사업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 시스템이 보유한 첨단 항공전자 분야 기술력과 국민대의 최신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기 및 전투기 무인기 분야 미래 기술 연구 개발에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. 또한 관련 연구 과제 및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전문 연구 및 기술 인력 육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나아가 한화 시스템과 국민대는 실질적인 성과 확대를 위해 국민대가 운영 중인 국방 경영 연구소 및 국방 무인 R&D 연구원의 연구 역량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. 이번 협약으로 향후 항공 및 무인기 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산학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.